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문화가 낯선 다문화 가정에 따뜻함을 전하는 손길이 있어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포함한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 배경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건넨 주인공이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김병기 회장은 10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의 생활용품과 장학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만나보고 해서 그분들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사람들도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김 회장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어디 광복동 거리인가가 보면은 다문화 거리가 나와 있어요. 다문화의 음식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그 상가도 사르고 그런 거리가 나와 있어요. 각 나라별로 음식에 대해서 바자회 정도 해가지고 거리를 장난 만들어도 자기들도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쫓겨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그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통보 면제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FOX TV 뉴스